LG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지금 어제 나왔나요? 이 네, 기업이 LG화학은 예, 어제입니다. 창 마감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네, 맞습니다. 장중에는 못 네. 봤던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구나라는 점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외로 증권가의 시각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괴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요즘에 이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SOIL. 실적은 되게 안 좋았는데, 오히려 앞으로를 보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LG화학은 좀 다릅니다.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거 보고, 지금은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제법 거래를 실으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지, 오히려 좀 기대감을 어느 정도 얹고 있는 증권사의 시각을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특히 안 나왔더라고요. 예. 2,675억 원이 나왔는데요. 원래 시장 기대치가 3,500억 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정도였거든요. 안 나왔어요. 1,000억 예. 정도, 1,000억 가까이 하회를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화학도 수출주기 때문에 환율 환경도 현재 괜찮은 상태라고 봐야 될것 같고, 증설 효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안 나와서 더 네.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석유화학 쪽에 수요 감소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석유화학 수요 감소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가 됐을 때그 시기에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제법 하락을 했고, 반등도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보다 3,500에서 많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그리고 비용은 또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수율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공급은 못 하는데 계속 돌리긴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상당 부분 그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헝가리 공장 쪽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요게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배터리 부분의 영업 손실 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가 아마 2천억 원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업 영업이익에 지금 현재 이익을 깎아먹은 데가 바로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았는데 더 낮아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좀 그쪽에서는 사실 모르겠어. 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ESS 때문에 충당금이나 판매 손실 비용 이런 것도 나간 거라서, 500억 정도 손실이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향후를 얘기를 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일회성 비용이고 ESS 쪽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좋아질 기회가 좀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그걸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LG화학의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시세가 좀 엇갈리, 증권가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를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율이고 수율이 안 좋아서 공급을 못 했다는 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요거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네. 정말 LG화학 쪽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측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걸 증권사가 진짜 정말이구나.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면 목표치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좋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요. LG화학 쪽에서는 좀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EP 수준도 맞추고 현재 이 마진율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5% 정도의 마진율이 이제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나올 것 생각을 한다면,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7, 8%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한 증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건다면, 그러면 하반기 실적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학 시황의 수요에 대해서는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쪽은 어렵네요. 그쪽은 어렵다고 일단 두고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좀 LG화학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미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아니, 이제 전기차 타봤다며 제주도에서 근데 한번 타보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완전 많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는 현실까지는 아니라고 봤었는데 근데 LG화학의 실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현실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네. ESS 쪽이야 워낙 지금 현재 실적을 견인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되면서 LG화학 실적 망가지겠구나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부담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EV 쪽이 문제가 된다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불안을 많이 걷어갈 수 있는 LG화학의 자신감이 돋보였다는 게 눈에 띄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연간 가이던스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어쨌든 이 기관 쪽이나 증권가의 속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석유학 빨리 줄여버리고 2차전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V 쪽에서의 지금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게 2분기에도 조금 부담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일회성 비용이었다는 점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점에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EV 배터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LG화 가지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LG화학이 전 세계 EV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뭐 2020년, 2021년 가면 갈수록 전기차 모델 새로운 모델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LG화학의 배터리가 원활하게 공급만 잘 된다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헝가리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네. 이쪽에 라인들을 많이 늘려놨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급만 원활하게 잘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문제는 네. 그런 얘기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보다 그렇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LG화학은 오히려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많이 무겁다는 거죠. 네. 증권사에서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기관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 좀 더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실적 호전의 가능성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확실히 단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화학업황도 좀 그렇고 전기차 쪽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앞서서도 말씀한 S-OIL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S-OIL은 오히려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의 선행 지표가 있었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점. 그렇죠. 예, 5달러에서 7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행적인 지표가 조금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왔는데 LG화학은 일단 회사 측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지표를 좀 보여달라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증권가의 시각도 다 좋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목표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가 하향되는데도 있고 올라가는데도 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기준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네. 개를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준비한 리포트는 먼저 보여드리면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해서 72% 증가할 것이다. 굉장히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2분기 실적은 석유화학의 수요 감소, ESS 등 전지 부문의 일회성 경상 비용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이 250기가와트시까지 확대가 된다면 작년 자동차 생산 능력의
7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가를 46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 LG화학이랑 삼성 SDI한테 굉장히 좀 큰 배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계라면서 미래에셋에서는 목표가를 53만 원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NH투자증권을 본다면 이 석유화학 시황의 개선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35만 3,500원까지 하향을 했거든요. NH투자증권 35만 원, 미래에셋은 53만 원. 20만 원 차이 네. 나는 거예요. 그 NH투자증권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EV 배터리 쪽에서의 지금 이 회사 측의 의견도 헝가리 공장이 정상화가 되는지 이거 본 다음에 나는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보조금 폐지가 됐잖아요 중국 쪽에 근데 이쪽하고도 좀 관계사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지금 우리가 가치를 산정하는 데서는 늦지 않았다. 만약 이것까지 된다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 53만 원보다도 더 올릴 수 너무 격차가 네. 커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뭔가 기준을 잡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시장도 좀 많이 무거운데 일단은 그러면 빼자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선 차익실현을 하고 분위기 일단 보고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하겠다라는 분위기도 지금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진짜 2차 전지가 과거의 그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그런 기대감을 싣고 기대감을 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확실히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라라는 네. 얘기죠. 근데 이거 좀 느껴진다면서요, 전기차에 대한 게. 어떤 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꿈인 것 같았는데 현실로 많이 전기차가 온다고. 그러니까 LG화학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네. LG화학의 네.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느껴진 건데 네. 솔직히 지금 뭐 밖에 나가보면 전기차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네. 뭐 10대 지나가면 10대도 아니죠. 100대 저는 중에? 거의 못 봐요. 사실 하이브리드까지는 자주 네. 보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화학의 주가 입장에서는 계속 그 현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현실과 주가의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기대도 많았으니까 이제는 네. 좀 구체적인 좀 수치를 보여달라는 점에서 2분기는 좀 실망스러웠고요. 3분기에 대한 자신감 또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 감은 LG화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지 이 점을 좀 보겠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는 그래도 뭐 에코프로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이 LG화학 실적이 움직이고. 안 좋았다고 네. 다 같이 안 좋게 네네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고 좋은 거는 잡고 안 좋은 거는 일단 관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2차전지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결과적으로도 하실 말씀 없죠? 네네. 네. 일단 LG화학의 실적 흐름도 EV 배터리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의 마이 주식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